예, 반갑습니다. 우리 M뉴스 독자 여러분. 늘 우리 지역과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직 생활 33년 전체가 저한테는 큰 보람이었고요. 저는 이제 공직을 이제 그만둔 이후에 공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해졌는데, 역시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특별한 그런 일이 틀림없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저에게 큰 보람이었는데, 한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우선 국가기록원장으로서 국가기록 혁신을 위해서 일했던 기억들, 그리고 논산에서 시장 권한 대행으로 논산 시장과 부시장 일을 같이 하면서 그 논산의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발전 계획을 위해서 논산시 공무원들과 또 논산 시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던 일들, 또 대전 광역시의 행정부시장으로 또 대전 이 광역도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같이 땀을 흘렸던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가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나 또 정당의 어떤 기반, 또 시민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기 위한 많은 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정치라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충분한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고, 또 비전과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부족함을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남구, 특히 이제 원도심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안시청이 이제 불당동으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공단들이 들어오면서 천안이 지난 10년 동안 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서 천안이 인구도 늘고 많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라든지 동부 6개면 이 지역에 어떤 희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천안의 정책 속에는 그런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이 그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천안이 정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이 원도심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도심을 발전시키려면은 결국은 원도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 일어나기 어렵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원도심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죠. 최근에 우리 서부 지역에 불당동, 백석동, 성성동 그 일대에 약 2만 호 이상의 그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금 짓고 있는데, 천안이 1년에 인구가 한 5, 6천 명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감안해 봤을 때, 나머지 약 4만여 명의 인구가 결국은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이 도시 정책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이 발전되려면은 이 도시 발전에 대한 어떤 목표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천안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기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심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손쉽게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를 발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이 역세권에다가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끌어들여서 그 소규모 혁신도시를 만약에 조성한다면,
지속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원도심도 활성화시키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도심의 성장 동력을 끌어오는 것이 정부와 국가를 설득하고 또 기업을 설득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치 행정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대전 부시장으로 있을 때 창조 문화도시 구상을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개념을 이 천안에도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그 시장 선거 때 창조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는 성장했지만은 이제 질적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사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선진화하면서 아주 다각적인 그 문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민의 어떤 의식이나 문화 수준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그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추진할 때 천안의 그 문화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척박한 이 도심 지역에 새로운 그 문화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구가 오히려 유출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만들고 또 그 문화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지역 경제도 아울러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병역 문제는 우선 뭐 저 자신도 군대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한 사람이고요. 저희 아들도 뭐 당연히 군대를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참 그 태어나면서부터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그런 희귀병을 아이가 앓았는데 그 질병을 아직까지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아이는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산모는 3일 만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는 보름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혈소판 자체가 낮아서 그 태아 시절부터 유아 시절부터 이 출혈의 위험에 늘 저 아이가 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옛날 어려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코피를 흘리면 집에서는 지혈이 불가능해요. 동네 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종합병원을 가야 되고요. 코를 막으면은 눈 귀에서 피가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한 살 두 살 먹은 아이가 피를 토합니다. 저희는 그런 아이를 정말 어렵게 키워서 그 수없이 응급실을 가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조혈 기능이 그 15살 때까지 계속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 단계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뭐 정상적인 수업이나 체육 활동이 불가능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아이가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최초 이제 진병 검사가 나왔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그 혈소판이 여전히 낮은 겁니다. 그 혈소판이 15만에서 30만이 정상인데 우리 아이는 그 10만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 병역법에 10만 아래는 군대를 갈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관련 법령에.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료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최초 병역 검사할 때부터 그 법무청 요구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그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이제 낮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병무청이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판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근데 아이는 그 사실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가지 못한 것은 이제 희귀병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희귀병을 앓은 것이 사실은 저희 부모 잘못도 아니고 아이 잘못도 아닙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마치 병역 기피를 한 것처럼 제가 차관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차관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 아이를 병역을 뭐 빼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차관이 될 때 청와대 공직기강에서 다 검증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난 선거 과정에 그 정체불명의 찌라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다 신상털이 해가지고 아이 사진까지 다 그 유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분노를 합니다. 그 저는 이 정치가 비록 이제 승패가 있고 뭐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거지만은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정말 고의적인 병역 기피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 희귀병을 알아서 그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군대를 못 간 아이를 이런 식으로 세상에다가 노출시켜서 아이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정치에 악용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정치 문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젊이들이 다 병역 의무를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혈소판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늘상 이 사고나 이게 다쳤을 때 지혈이 되지 않으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거를 그렇게 저 악용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그 정말 우리가 그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글쎄 이제 갑자기 이제 가족 얘기를 또 하려니까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이제 좋은 부모님 또 만나서 부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우리 또 아들 딸 이렇게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는데 저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뭐 우리 아이가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이런 어려움은 좀 겪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뭐 그냥 평탄하게 오손도손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주 평범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3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이 공직자의 길을 고등학교 다닐 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 길로 갔고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이제 33년 동안 오로지 이제 한눈 팔지 않고 이제 공직자로서의 외길을 왔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요. 이 30년의 세월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 일을 열심히 했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또 규제개혁기본법이라든지 이런 큰 우리 행정의 아주 기본법이 되는 법들을 제가 제정하는 데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 또 우리 국가기록 혁신하는 데도 이제 국가기록원장으로서 그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법도 제가 제정을 한 사람이고요. 또 그 나름대로 이제 행정을 하면서 그 늘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정치를 새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그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늘 해왔는데 아직 가슴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이제 이 정치의 길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어쩌면은 공직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정치를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서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국민 대신
나라를 걱정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초심을 가지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그 첫째로 놓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선거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선거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천과 관련해서 서로 그 싸움도 하고요. 또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노다 비노다 전부 그 권력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국가와 국민이 첫째에 놓여야 되는데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들의 어떤 당리 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치판에 나와서 늘 느끼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왜들 매일 싸우느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저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요.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은 똑같아질 거라고 또 이야기들을 하셔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뢰할 수 없는 정치 지도자를 가진 국민도 불행한 것이고요. 또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불행한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이 잘못된 질곡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개혁을 해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직한 정치인들이,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 저는 이게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치개혁을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갖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초선의원이 돼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저한테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초선의원을 만드는 국민은 3등 국민입니까? 3선의원을 만드는 국민은 1등 국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초선이든 3선이든 국민의 대표고 국회 가면 똑같은 겁니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당의 이 당론이라는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당론, 당론을 이렇게 남발하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거가 정치 개혁의 첫째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2년 정도 제가 생활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공직자로서의 33년이 정치 행정이 그렇게 그 이원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무직으로서도 한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이 선거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과정 전체를 그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제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 과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 저의 그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허언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 헌신적으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제가 당초에 가졌던 초심이나 원칙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네거티브하지 않고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의 원칙을 가지고 정말 국민 편에서 국가 편에서 일을 할 겁니다.